네, 안녕하세요. 양술랭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물회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은 오징어 물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천항 주문진 물회라는 곳인데요. 가게 앞에 이렇게 어항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들어오시면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많이 드시는 게 오징어 물회. 섞어서 섞는 거는 오징어랑 가자미예요. 잡어들 말도 안 되는 거 넣는 게 아니고 또 가자미 물회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근데 가격이 시가예요. 가격 보고 가셨는데 조금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오징어 물회는 25,000원 이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물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들어보면 오징어 양이 어마어마하죠. 오징어가 그렇게 비싼데 25,000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면 잘 나오는 겁니다. 섞어도 가자미하고 오징어가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이게 양술랭 가이드 소개해드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장애와 보상의 조팀장님입니다. 보이는 전화번호로 양술랭 가이드 보고 연락한다고 말씀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데요. 살면서 다치게 되는 모든 사고들 있잖아요.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골절을 당하셨다든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보상금인데 아주 오래된 사고부터 최근에 일어난 사고까지 다 못 받으셨던 정당한 금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드시다 보면요, 창밖에 사장님이 오징어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꼬챙이 같은 걸로 오징어들 하나씩 드러냈는데요. 재밌는 게 오징어가 공격을 하죠. 물을 쫙쫙 쏩니다. 사장님은 이제 물 맞는 거는 이골이 나신 것 같아요. 식사하는 옆에 창문으로 오징어가 물을 계속 쏘는 장면이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오징어 물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천항 주문진 물회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술랭 가이드였습니다.